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근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보통 이제 그 뭐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런 그 지옥 관에 대해서 그래 보면 뭐 지옥은 뭐 저 남선부주의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이제 인도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팔열 지옥과 파란 지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팔열 지옥에는 무간 지옥을 비롯해서 여덟 개의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 지옥, 폭신 지옥, 뭐 우리가 이제 뭐 아비규환이라고 할 때 아비규환도 아비 지옥과 뭐 규환 지옥 이것들이 이제 다 팔열 지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덟 개의 아주 뜨거운 지옥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파란 지옥은 여덟 개의 어떤 추워서 얼어 죽는 이제 아주 차가운 그런 이제 지옥이 있다 그러고요. 그 팔열 지옥에 이제 여덟 개의 이제 본 지옥이죠. 본 게임 하는 곳이 이제 지옥인데 그 지옥을 들어가기 전에 그 지옥을 가는 곳도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 입구 쪽에 있는 문에 또 그 각각의 문마다 네 개씩의 부지옥이 있다래요. 부지옥이라 해서 본격적인 지옥을 체험하기 앞서서 이 지옥은 막 여러 가지 괴로움이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뭐 지옥 가는 사람을 충격과 받을까봐 걱정은 안 하겠지만 그 부지옥에서 약간 우리 저 군대도 가면은 본격적인 군생활 훈련을 하기 전에 신병 교육대가 있듯이 이 지옥을 한번 체험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어떤 부지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 개의 문마다 각각 또 네 개의 부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등활지옥이라고 하면 그 이 여덟 개의 팔열지옥 가운데 하나인데요.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살생한 횟수를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더 센 지옥을 보내거나 더 약한 지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등활지옥의 이 부지옥이라는 것에는 예를 들면 뭐 당회 부지옥이라 해서 뜨거운 숯과 재 속을 뜨거운 그 빨갛게 달궈진 그 막 이 돌덩이나 숯이나 이런 속을 막 걸어가는 그런 지옥이고요. 또 시분 부지옥은 시체와 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시체와 똥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데 그 사이에 구더기가 막 몸을 파먹고 고수를 파먹고 이러는 지옥이라 그러죠. 봉인 부지옥은 칼날이 무성한 길을 걸으면서 칼날이 막 있어서 걸으면 칼날에 온몸이 다 찢겨나가는 그런 지옥이고요. 열화 부지옥은 펄펄 끓는 탕 속에 뜨거운 탕 속에 던져지는 지옥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지옥에서 이렇게 지옥을 한 번씩 이렇게 맛배기로 체험을 해보고 나서 그 아주 심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예를 들어 등활지옥을 간다 그러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막 그 펼쳐지는 곳이 이런 지옥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혹승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승지옥은 팔열지옥 가운데 또 두 번째 혹승지옥은 사악한 의견, 삿된 견해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삿된 견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그러고 혹은 스스로 아주 죽고 싶은 괴로움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자 힘들고 고통받고 막 최악의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가 가는 지옥이다. 여기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몸을 뜨거운 검은 새끼줄로 꽁꽁 묶어놔서 도망도 못 가게 묶어놓는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불타오르고 또 험한 언덕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막 풀처럼 솟아나서 온몸을 막 갈기갈기 찢는 지옥이다. 그래서 등활 지옥보다 10배 더 무서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합 지옥은 보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이것저것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사악한 삿된 이성관계, 삿된 음행을 했거나 그런 자들이 떨어지는 지옥이 이제 그 중합 지옥이고요. 아따 노랫소리 좋네요. 여기는 붉게 활겋게 달궈진 철구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 철구에서 또 구리가 녹은 쇳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데 그 구리 쇳물이 흐르는 뜨거운 달궈진 그런 불덩이 철구가 달궈진 말하자면 저 어딥니까 저기 포천에 아 포천이라는 저 포항제철 같은 그 끓는 물에 던져지는 그 속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지옥이겠죠. 그 다음 호규지옥은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삿된 음행을 하거나 추가로
술을 많이 먹고서 술이나 뭐 마약이나 이런 안 좋은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삿된 어떤 중독적인 것들을 많이 먹거나 취한 다음에 삿된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술을 단순히 먹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술을 먹고 나서 어떤 중독적인 걸 먹고 나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이제 호교 지옥이라고 해서 철퇴를 가지고 철로 된 몽둥이에 뾰족뾰족한 게 나온 그 철퇴를 가지고 입을 확 때려가지고 입을 팍 찢게 한 다음에 펄펄 끓는 구린물을 펄펄 끓는 구린물을 마시게 하고 또 쇠솥에 거꾸로 매달려서 끓는 불로 푹 찌고 뭐 이제 이런 곳 지옥이라서 이 괴로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울부짖으면서 막 울부짖는다 해가지고 호교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교환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비교환할 때 그 교환이 이 호교 지옥 즉 교환 지옥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교 지옥은 호교 지옥보다 이제 더 심한 대교환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건 아까 말한 살생, 도둑질, 음행 또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거기에 추가로 오계를 어긴 그러니까 살도, 망주, 망어를 하고 오계를 어긴 이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혀를 길게 잡아 빼가지고 입을 잡아 뽑아서 못을 박아가지고 절대 다시 입을 혀를 집어넣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혓바닥에다가 펄펄 끓는 구리 샘물을 붓거나 또는 철퇴로 짓니겨서 혀를 가루로 낸다. 그래서 너무 가혹해서 호규지옥이 10배 이른다 해가지고 대교환지옥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렬지옥은 살생투도, 음행, 음주, 망어를 저지른 자 플러스 삿된 소견을 가지고 삿된 삶을 살아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지옥이고 뭐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쇠로 만든 성에 가두어서 쇠로 만든 성에 그 사람을 딱 가둔 다음에 그 성에다 불을 질러서 그 성 자체가 벌겋게 달궈지게 해서 그 쓰라린 불길로 재인을 태워서 구워서 가죽과 살에 익어서 터지게 하고 쇠몽둥이로 치고 꼬챙이로 살을 쑤시고 지진다. 이런 고통을 수없이 반복해서 죽지 않도록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을 만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초열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열지옥은 아까 말한 그 사견까지 계율과 사견 플러스 남들을 속인 죄 또 착한 사람을 못되게 막 꼬드겨가지고 못되게 만든 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또한 대열지옥이라는 말처럼 큰 불구덩이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곳에 아주 용암이 흐르는 거대한 화산이 있고 옥졸들이 죄인을 잡아다가 쇠꼬챙이에 사람 몸을 꿰가지고 불덩이 사나운 불길로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용암이 흘러들어서 온몸에 불타서 사라지고 뭐 이런 지옥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무간지옥인데 이제 무간지옥이 이제 지옥의 끝판왕입니다. 8대 지옥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겪는 고통도 가장 심해서 지옥 가운데 가장 심한 지옥이다. 오욕죄를 짓거나 오욕죄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부처님, 아라한을 죽인 죄 그리고 이 승가 이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하는 사찰에 와서 절에 와서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 이게 오욕죄입니다. 오욕죄를 지은 사람이나 또 오욕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이 이제 무간지옥입니다. 여기는 이제 필바라침이라고 하는 악풍, 나쁜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 몸을 완전히 바짝 말려서 건조시키고 피를 말려버리고 살가죽을 벗기고 불꽃과 샘물에 넣어서 온몸을 불태우고 새로 만든 매가 날아와서 눈알을 파먹고 하여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다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받는데 아마도 이 무간지옥이 쉬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옥들은 그나마 저 구리샘물에 들어가서 막 타 없어지다가 잠깐 위로 올라와서 숨 한번 쉬고 다시 들어가서 이런 죄를 받는데 무간지옥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번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조차 염라대왕이 나타나 무섭은 표정으로 나타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엄하게 꾸짖는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갖지가 않고 오히려 쉬는 시간이 더 무섭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간지옥이라고 하고 이 무간지옥을 아비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지옥과 아까 그 규한지옥을 합쳐서 아비지옥이다, 이제 아비규한이다라는 말이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지옥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아까 말한 파란지옥이라는 것은 이건 팔열지옥보다는 좀 덜 잔인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죽는 건 똑같지만 이게 뜨거워서 뜨거워 죽을 거냐, 이제 파란지옥은 추워 죽을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추워서 죽이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력이 막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나 봐요. 파란 지옥은 뭐 알부타 지옥이라는 곳에 가면 너무너무 추워서 몸이 굳고 천연두가 생긴다. 또 뭐 니라부타 지옥은 부스럼이 생기고 온몸이 부어서 터지고 문둥병이 생긴다. 또 알찰타 지옥은 추워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온몸이 다 얼어가지고 혀끝만 움직이고요. 또 확확파 지옥은 입을 움직이지 못해서 목구멍에서 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또 호호파 지옥은, 이 지옥 이름도 예뻐요. 호호파 지옥은 입술 끝만 움직이면 신음소리만 낸다. 올발라 지옥은 추위 때문에 온몸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발퉁마 지옥은 추위 때문에 온몸이 붉게 물들고, 마하 발퉁마 지옥은 파드마보다 더욱 춥고 온몸이 더욱 붉게 물드는 지옥이다. 그래서 이제 파란 지옥과 팔열 지옥, 그리고 그 온갖 그 수없이 많은 부 지옥들까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옥을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또 지옥에 가면 이제 지옥에 이제 차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적배지를 들고 붉은 어떤 폐지를 들고 그 사람의 죽어야 될 사람 이름이 쓰여 있는 폐지를 들고 이제 강림 차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저승까지 저승 입구까지 데려가는 차사를 이제 강림 차사라고. 저승 차사는 거기서 이제 강림 차사가 저승 차사한테 인계하면 그 사람 저승 차사가 이제 명부 세계 지옥 세계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이제 차사라 그러고, 또 이제 하늘에 있는 차사는 하늘의 심부름을 하는 차사는 천왕 차사, 또 땅의 일을 보는 차사는 지황 차사, 사람의 일을 보는 차사를 인왕 차사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사람 죽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죽었냐에 따라서 다른 차사들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 우물가에 있다가 빠져 죽으면 단물 차사가 기다렸다가 떠나는 영혼을 인도하고, 또 바닷가에 풍랑을 만나서 바닷가에서 빠져 죽으면 용궁 차사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고, 또 객지나 노중에서 그냥 저 세상으로 떠나가면 객사 차사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죽으면 의사 차사, 또 뭐 날아온 돌에 맞아서 죽으면 탄석 차사, 불에 타 죽으면 화덕 차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직업들이 있나 봐요. 차사들의 어떤 저승에 이제 그 염라대왕을 도와주는 이런 직업을 가진 많은 어떤 그 신들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승에 가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칠칠제를 지내서 일곱 번 심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열 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칠칠제 첫 번째 칠일, 두 번째 칠일에서 일곱 번 칠일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일제 한 번 더 심판을 하고, 그 다음 1주년 될 때 한 번 심판하고, 3주년 될 때 한 번 심판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3년상을 치르고 했던 것이 그렇게 한다 그러고요. 이 저승에 따라서 첫 번째 이제 이 칠칠제를 관장하는 그 저승의 10대 시왕들이죠. 첫 번째 이제 진광대왕이 이제 도산지옥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데,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심판을 받는데, 이때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살면서 남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했느냐, 남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도왔느냐, 또 배고픈 자에게 좀 음식도 좀 사서 먹이고, 또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은 또 길도 인도하고 뭐 이런 복을 지었느냐, 그런 어떤 공덕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에 따라서 여기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첫 번째만 봐도 벌써 공덕을 하나도 지은 게 없고 나쁜 짓만 했다 그러면 막 이제 두 번째 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첫 번째 바로 도산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도산지옥은 말 그대로 칼도자 써서 칼산지옥입니다. 산은 산인데 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온 풀이 전부 다 칼이에요. 근데 그냥 빈몸으로 그곳을 들어가게 되니까 온몸을 칼로 막 찌르는 이제 그런 지옥이죠. 두 번째는 이제 초강대왕의 화탕지옥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칠칠 14일째 되는 날 심판을 하는 이제 판관이 이제 판사가 초강대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거나 또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거나 뭔가 이렇게 이런 공덕이 조금 더 세밀한 어떤 공덕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한 사람들은 파탕지옥이라고 해서 아주 끓는 물 속에 아주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는 곳에 던져집니다. 또 세 번째는 송제대왕의 함빙지옥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세 번째 심판받는 거죠. 37일째 제할 때 그때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 화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자식들을 괴롭히고 마누라 남편 괴롭히고 바가지 박박 끌고 마누라에게 손가락질하고 손찌검하고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고 살았느냐, 그리고 주변의 동네에 있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살았느냐, 존중하고 살았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주로 중점적으로 보아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함빙지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누구더라, 신과 함께 함빙지옥에 있는 성제대왕이 그 누구였죠? 그 여자 연예인 누구? 김하늘이 성제대왕으로 나왔었는데 아주 거기는 얼음 속에 그냥 오래도록 이제 갇혀서 몸을 꽁꽁 얼도록 하는 함빙지옥이다. 그 다음에 오관대왕의 검수지옥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가는 판결을 받는 곳이 이제 네 번째 심판은 오관대왕의 검수지옥. 여기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좀 괴로운 일이 생기고 뭔가 함정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냥 놔뒀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지었느냐, 힘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느냐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도와줬느냐, 이게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을 힘든 게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공덕을 따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뭔가 막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느냐, 옆에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만해 나도 힘들어 이러고 말 게 아니라 같이 상담도 해주고 힘들다는 사람 뭔가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이런 어떤 공덕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히게 되면 그 이제 검수지옥이라고 해서 나무가 다 시퍼런 칼날로 우거져 있는 곳이라서 한 발 걸을 때마다 살이 한 점씩 한 점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곳이 이제 검수, 칼로 된 나무의 지옥을 간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염라대왕의 발설지옥입니다. 여기는 뭐를 주로 보냐면 부모님과 조상님들 혹은 어르신들에게 말대꾸하고 불손하게 하고 효도하지 않고 틱틱거리고 존중하면서 살았느냐, 그리고 입으로 부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특히나 구업을 많이 지어서 막 욕하고 썩내고 이간질시키고 또 말로써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혹은 가족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런 사찰에 와서 화합을 깨뜨리고 또는 주변 사람들 혹은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박대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랬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많이 보는 것이 구업을 어떻게 지었느냐, 좋은 말, 바른 말, 따뜻한 말, 진리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삿된 말, 남들을 괴롭히는 말, 내 말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갖다가 막 가슴을 찢게 만드는 칼을 꽂게 만드는 그런 구업을 많이 지었느냐를 본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염라대왕에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발설지옥을 간다. 발설, 뽑을 발자에 혀설자입니다. 혓바닥을 쭉 뽑아가지고 그 혓바닥 뽑은 혓바닥 위에서 소가 밭을 갈듯이 혓바닥을 쫙 늘어뜨려가지고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가 쟁기를 가는데 그 쟁기가 그냥 쟁기가 아니라 날카로운 면도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칼로 된 쟁기로 혓바닥을 계속 자르는 거죠. 혓바닥을 계속 찢어버리는 이제 그런 발설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말을 예쁘게 따뜻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변성대왕의 독사지옥이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살인, 사람을 죽였거나 역적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남들을 그냥 막 강도짓을 했거나 또 그 고문,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고문하고 상대방을 괴롭혔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여긴 독사족이라서 독사들이 우글거리면서 온몸을 감아서 물어뜯는 지옥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 태산지옥이 거해지옥. 이제 일곱 번째 칠칠일 막제 때죠. 이제 49일째 되는 날 심판을 하는 지옥이죠. 태산제 대왕이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한테 돈은 받아놓고 그 돈 받은 만큼 대접을 안 해줬거나, 일을 시켜놓고 돈을 제대로 안 줬거나, 아니면 그 식당의 주인이 사람들한테 돈은 한 10,000원짜리 받아놓고 음식은 단가가 한 2-3천 원밖에 안 되는 걸 해줬거나, 우리 커피부터 카페는 단가표를 보니까 단가가 엄청 세게 아주 비싼 재료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듬뿍 받고도 나쁜 음식을 대접하고 그만한 어떤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장사할 때 상대방을 자꾸 속여서 팔았거나, 뭐 쌀을 대를 속여서 적게 팔았거나, 아니면 근수를 적게 팔았거나,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면서 내 어떤 이득을 취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들이 가는 죄죠. 그래서 거해지옥이라고 해서 죄인을 형틀에 가두고 큰 톱과 작은 톱으로 12가지 뼈를 썰면서 산채로 토막토막 분해한다. 이런 지옥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100일째 되는 날, 이제 평등대왕이 철상지옥인데요. 평등대왕이 남들 등쳐먹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 삿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와 철상지옥으로, 쇠 절구에 짓지은 뒤에 쇠못을 빼곡하게 박은 침상 위에 묶여서 눕혀놓고 이 절구를 가지고 찢는 거죠. 막 못이 있는 침대에 누워놓은 다음에 철퇴를 가지고 찢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지 1년째 되는 때 도시대왕의 풍도지옥이라고 해서 아홉 번째 심판을 받는데, 자기 남편을 놔두고 남의 남편을 우러러보고 뭐라 했죠? 뭐 바람을 피는 여자나, 자기 아내를 놔두고 남의 아내를 넘본 남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이 사음, 삿된 음행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여기는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불어와서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 또 마지막으로 3년째 하는 마지막 심판에는 오도전륜대왕이라고 해서 흑암지옥을 가는데요. 여기는 생전의 업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업을 지었는지 총체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 뒤에 이제 열 번째 심판이 다 끝나면 그 이후에 최종적인 판결문을, 열 개의 판결문을 다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저 대법원까지 가면 끝이지만 여기는 열 번을 재판을 해서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육도 윤회 가운데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지옥에 보낼 사람은 바로 흑암지옥으로 보내서, 흑암지옥은 그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부모나 스승의 물건을 훔친 자, 또는 사람들을 뭐 무시한 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간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이런 죄업의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모든 업을 관할해서 육도윤회의 어디로 보낼지 아니면 흑암지옥으로 보낼지를 이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처절하구나. 야, 참 사람들을,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 방편의 노력이 참 대단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는 지금은 온갖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요즘에 영화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저런 상상력에 무서운 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싶은 정도로.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죠? 그, 뭐는 없다더라. 저는 그 영화를 한편 보고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정말 어떤 소름이 끼쳤냐면, 야, 사람의 상상력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었을 때는, 그 머릿속에만 있었을 뿐이지만, 그걸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본인 머리에 있는 온갖 그 무시무시한 범죄적인 어떤 상상력이 영화로 구현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그게 전파가 되고 그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물들거든요. 아, 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리얼리티로 리얼하게 뭘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무슨 뭐 연예인도 그렇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이런 우리 조그라 종교인도 그렇고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의욕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쁜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그 찜찜함이 엄청 오래 갑니다. 계속 찜찜하고 밤에 꿈도 뒤숭숭하고 아주 기분이 뒤숭숭한데 신기하게도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영화로 만들어 놓고 나와서 얼마 안 있으면 그 비슷한 모방범죄가 일어납니다. 모방범죄가 일어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그나마 번성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이런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지옥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일단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징이냐?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업보를 받습니다. 업보를. 어떤 특정한 업을 악업을 짓게 되면 그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현생에서 받게 되는데 그 과보를 받을 때 괴로운 과보를 받을 때 우리 삶에 아주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죽는 게 제일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죽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옥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 그 못지않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막 지옥같이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엄청난 괴로움, 그런 어떤 업에 따라 업보를 받는다. 업보라는 사상, 인광부의 사상이 만들어낸 구체화시킨 악업의 과보를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거든요. 실제 육도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과보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과보의 세계는 그런 특정한 세계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그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권선징악적으로 각 지옥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이러한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배당을 해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러한 업을 짓지 못하고 공덕을 짓고 선을 실천하고 남들을 돕고 약간 좋은 복덕을 짓고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느끼는 어떤 과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이런 지옥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사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이 일체유심조라는 게 이 세상은 본인이 믿는 바대로 구현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차사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차사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뭐 성모 마리아 같으신 분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인도에 가겠죠. 유교나 무슨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차사가 오거나 유교에서는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거나 불교에서는 일로왕보살님이 모습을 띠고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실제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만들어낸 차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식이 만들어놓은 세계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두려움을 연습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연습한 대로 현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연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불교에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짓는 보시를 하는 것 중에 재물보시, 돈으로 하는 보시도 훌륭하지만 그 다음 더 훌륭한 것은 법을 보시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보시하는 것.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보시가 뭐냐 하면 무외시입니다. 무외시는 남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남들을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주는 보시. 왜 그 보시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또 관세음 보살님을 시무외자라고 불러요. 즉 보시하는데 무외를 보시하는 사람, 즉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고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관세음 보살님이고 그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죽고 나서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생각,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지. 근데 그 상상력을 굳게 믿기 시작하면 내가 상상한 대로 현실이 벌어져요.
나는 언젠가 망하고 말 거야. 난 옛날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망하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이렇게 되고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런 삶을 끌어들인 것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그런 괴로운 삶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되면 그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서는 지옥은 본래 없다. 죄라는 것도 본래 없다 그러잖아요. 천수경에서 죄무자성 종신계라 그랬잖아요.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 죄가 어디 있냐? 실제 어느 나라에선 죄인 것이 어느 나라에선 선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기도 해요. 동일한 행위도.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면 내가 돈을 보시한 것이 좋은 일이 되지만 돈을 보시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아주 나쁜 일을 했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악행을 돕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손을 잡거나 뽀뽀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거는 아주 소름 끼치는 괴로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처럼 동일한 행동이 어떤 인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복과 지혜라는 것, 죄와 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정해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상세계라는 것도 실체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생각 밝고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천상이고 한 생각 화나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지옥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어떤 서원을 이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선수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서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옥이 실제 있다면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이 불가능할 겁니다. 보세요. 아약향도산 내가 만약 도산 칼산 지옥을 향하기만 해도 향해 가기만 해도 도산 자체절 도산 칼산 지옥이 스스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도산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내가 거기 간다고 그 도산 지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가서 구제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장보살님이 거기 가 있는데도 그 지옥들이 무너지지 않는데 내가 칼산 지옥을 가면 칼산 지옥이 무너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발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내가 칼산이라는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그 지옥이 칼산 지옥이 저절로 무너지고 만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칼산 지옥에 가면 그 칼산 지옥이 극락세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마음속으로 탐진치 삼독을 품고 살면 이 세상이 온통 욕심과 탐욕과 성냄과 화낼 일밖에 없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보면 불쾌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헐뜯고 분란을 일으키고 화합을 깨뜨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정말은 괜히 한번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고 괜히 찜찜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보면은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그 분위기가 그 조직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한 명이 그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 안 좋은 사람들의 성품을 다 포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광대무변한 밝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군부대 같은 지휘관 바뀔 때 그런 것들을 겪어요. 어떤 지휘관이 있을 때는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막 서로 사이도 안 좋고 뭐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분위기가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휘관 한 명 딱 바뀌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군데 부대를 지난주 그 다음 주에서 두 번 연달아 위문을 갔어요. 100km 행군을 두 개 부대가 가는 건데 첫 번째 부대를 갔는데 100km 행군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그 100km 행군 하는데 한 15명인가가 막 바디에 뭐 쥐가 나고 뭐 뭐가 뭐 터지고 막 뭐가 나고 해가지고 막 뭐 오래 나면 뭐가 난다더라.
다리에 뭐 뭐가 발에 뭐 물집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못 걷는 사람이 그저 병원 신세를 진 사람이 열몇 명이나 되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가서 막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잠깐 얘기해 주면서 간식을 갖다 주는데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그냥 싸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 다른 부대를 갔어요. 그 다음 다른 부대 갔는데 신기하게도 이 전자의 부대는 부대 분위기도 안 좋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물집이 막 잡히고 막 열몇 명이 막 들어가고 한두 명 들어가니까 나도 걷기 싫으니까 나도 막 아프다라고 막 그냥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부대를 갔는데요. 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대 분위기가요. 한 명도 낙오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물집을 안 잡혔어요. 물집 잡힌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고 막 즐거운 분위기고 막 신나는 분위기고 야, 내 인생에 이런 경험 언제 한 번 더 해보겠느냐 하고 막 살아있는 분위기예요. 제가 그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앞에 갔을 때 분위기에 너무 싸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서 10분 얘기하고 딱 끝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얘기해도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 다음 부대 갔는데 제가 전 10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신이 나서 들으니까 10분 얘기하는데 한 25분 정도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부대는 물집이 아예 안 잡혔어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밝고 원만해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곳에는 병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탐지치 삼독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도 아파져요. 몸도 찌뿌둥하고 내가 밝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몸도 건강해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변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이처럼 나라는 사람이 집에 가면 집안이 밝아지고 친척들 모임에 가면 친척들 모임이 밝아지고 친구들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서로 나를 그리워하고 이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곳에 가도 그 분위기가 환해지고 어두운 마음들이 무너질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밝은 서원을 세운다면 심지어 내가 칼산 지옥을 들어가게 되면 칼산 지옥이 저절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마음 공부의 힘이고 어떤 그 이 발원의 힘입니다. 아약항 화탕 화탕자 소멸 화탕 세계에 내가 들어가면 그 화탕 지옥이 저절로 소멸된다. 화탕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지옥도 만들어내고 천상도 만들어내고 온 우주법계 전체를 만들어낸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밝은 왜 화탕지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의식으로 만들어낸 화탕지옥이 진짜야 라고 믿는 의식이 만든 게 화탕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화탕지옥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내면 즉 화탕지옥이 본래 있는 게 있겠느냐? 그거 없다. 본래 밝고 맑고 청정한 본래 부처밖에 없는 세상인데 무슨 지옥이 있겠느냐라고 한 생각 딱 믿어버리면 화탕지옥은 내 인생에 등장할 수가 없죠. 나에게 화탕지옥이 없으면 이 우주에도 화탕지옥이 없는 겁니다. 화탕지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끊임없이 화탕지옥과 도산지옥의 괴로움을 받죠.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마다 칼이 나한테 와서 꽂히는 것처럼 괴로워해요. 제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얘기를 어떤 분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분이 좀 힘들긴 해도 어떻게든 노력해보겠다는 얘기구나.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주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좀 받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얘기했던 이분은 나오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내 다시 오나 봐라 이놈의 막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그 얘기를 아주 나쁜 쪽으로 해석했고 아주 그 뭐 안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람은 해줄 마음도 없다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제가 나와서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분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 저 속에는 막 뭐가 딴 게 들어있을 거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뭔가 깊은 안 좋은 저의가 깔려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자신한테 쏜 화살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검수 지옥이 아니겠어요? 남들의 말 한마디를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남들이 야 참 얼굴이 보기 좋다 이러는데 어떤 분은 야 내가 보기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살쪘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자기 의식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지옥도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화탕지옥을 향하면 화탕지옥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도산지옥을 향하면 도산지옥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실제 벌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